사랑 안녕하세요. 홍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집회 4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혹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말씀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회개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방언기도 하실 분들은 방언기도 하시고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또는 편안한 언어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라바나가라바 사카라바 홀라가라바 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들의 영혼육과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심을 명하노라. 아라바나가라바 사카라바 홀라가라바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아라바나가라바 대한민국과 오로바 사카라바 오쇼쇼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아라바나가라바 필리핀과 동남아시아와 미국과 아라바나가라바 남미와 이슈메케레베 오산마카라바 스페인과 이르카라바사 이란 이라크와 아라바나가라 아프리카와 예라가라바사 카라바쇼카라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올라하라바사카라바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마의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발랄라카라바상가라바 혼나가라바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아라바나가라바 이 영상 집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과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의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상가라바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아라바나가라바 우리가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어르만나 손과 발로 영혼용으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예라바나가라바 사카라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아라바나가라바 샤카라바 사카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도록 예라가라가라 오사카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성이 불러불러 태워주시며 가라바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상가라바 온나가라바 사카라바 우리의 영혼육에 아라바나가라바 샤카라바사 올라하라바사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성이 불러불러 태우시고 이슘메케레베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사 망가라바나가라바 상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우리가 알라하라바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로바사 계획대로 오사카라바 순종할 수 있도록 망가라바나 우리 모두를 아버지여 깨끗이 하여 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라바나가라바나가라바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호르반나가라바 성령이 와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지친 모든 사람들도 아라반나가라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이레헤레벤 네기르베 쇼크르바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아라반나가라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라반나가라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고 알라하라반나가라바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며 아가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사카라바 샤카라바 쇼크르바 올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연합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라카라바 한나가라바 쇼가라바 사카라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깨워 주시고 강가라바나가라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슘메 헤르베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라바나가라바 쇼가라바 영혼육을 씻어주사 이라 헤르벤 네게르베 쇼가라바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망가라바나가라바 온나가라바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아라바나 음란의 영은 성이 불러불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 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교만의 영은 성이 불러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 연마스르베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근심의 영은 성이 불러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 이엄마세르베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라바나가라바 쇼크르바사카라바 쇼크르바 홀로그로버쇼크르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오로버쇼크르바 만몬신과 아라바나가라바 이엄마세르베사카라바 하나님을 오로버쇼크르바사카라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아라바나가라바 이엄마세르베 혼돈의 영은 성이 블루블루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바나가라바 이엄마하라바사카라바 호로바나가라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움의 영과 비판의 영은 성이 불러불러 터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라바나가라바 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라바나가라바 이엄마스르베스카바 자랑하는 영과 아라바나가라바 안목의 정욕의 영과 가라바나가라바 오산마카라바 샹가라바 혼나가라바 샤카라 불순종의 영은 성이 불러불러 터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아라바나가라발랄라카라바 샹가라바 호로로로 아레레레라 아버지여 롤로카라바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라간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송가라바 사카라바 샤카라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명령에도
오라반 나가라바 우리가 보석 걸어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라반 나가라바 연마스레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아라반 나가라바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라반 나가라바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라반 나가라바 샤카라바사사 아버지여 올라하라바 신체가 아픈 이들 로고라반 나가라바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알라가라반 난가라바 사카라바 우리 힘으로는 한시라도 오라반 나가라바 1분이라도 숨을 쉴 수도 없으니 예라카라반 나가라바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롤로 코라바 사카라바 불쌍히 여기사 아라반 나가라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타카라바 하나님의 뜻과 아라반 나가라바 하나님의 의지를 오라바 사카라바 알면서도 예라카라바 사카라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과 우리 모두를 라카라반 나가라바 사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연마세르베 상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종교의 영은 성에 불러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아라반 나가라바 온 나가라바 사카라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라반 나가라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머리와 아라반 나 우리의 눈과 아라반 나가라바 우리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온 나가라바 사카라반 나가라바사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카라반 나가라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사카라바 오사카바 교만한 말을 뱉은 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아라반 나가라바 하나님께 탓돌리는 오라바사 탓하는 그러한 오라바사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사하오니 아라반 나가라바 오사카라바 그것을 용서해 주시며 기아라카라카라카라 혼나가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라반 나가라바 한집 오라바서 부족함이 없도록 라카라반 나가라바 우리의 영혼육을 성령 불러불러불러불러 되어 주시옵소서. 아라반 나가라바 난가라바 사카라바 샤카라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카라반 나가라바 이 영상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바라보는 아라반나 시청하는 청강하는 오라반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아라반 나가라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깨닫게 하소서. 알라카라바타카라바 혼나가라바 쌍가라바 아버지여 오사카라바 연마스레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아가라반 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쌍가라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아라반 나가라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며 아라반 나가라바 쌍가라바 우리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케야타 솔로보이야타 올로바리야타 이어오타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올로바라비야타 이오 이알라발라바리야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오소서 알라바라비어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나이다. 이올로 버리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올로 바라비야다 이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올라비에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주시며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깨끗한 혀와 입술을 주소서. 말라비테 올라바리 올라바라비오테이레 아사라카리테이레 세라다 이올라바리오비테 알라바 이 내 가슴에 연하니 알라바리테이레 너희 준비하며 라바리테 내가 준 전신 갑주를 입고 라바라바리테 너희의 혀를 깨끗이 하라 올로비야다 누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라 알라바라키야타 이샬라바리히테 나는 마음이 깨끗한 자를 상대하는 하나님인 줄 로바라카리야 마음이 더러운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겸손히 고개 숙여 들어갈지어다 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라카리아다세 믿음의 방패로 너희를 지키며 라카라마이테 구원의 투구를 받지 말며 알라바라키야테 성령의 검을 손에 쥐어라 올로카라키야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자 나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니 올라가라 피야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지니라 오라비요테이테 누가 성령의 소리를 비웃느냐 올라카라비야테 누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비우느뇨 이알라카라비야타
가난한 마음을 기다렸노라. 이얼라비오 티아사. 나는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 흩어버리는 하나님인 줄. 이알로비아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어로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나의 종을 통하여 나의 메시지를 알리겠노라. 올로비테. 너희가 어찌 크리스찬이겠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의 영혼 육을 채우는 이들이 어떻게 나의 아들과 딸들이겠느냐. 오 로비아타이오.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기도만의 하나님. 알라카라비테. 내가 잠깐 너희에게 고개를 돌렸었느니라. 말라카라비야타. 너희는 내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메시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가난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게으름을 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이 가난한 마음만을 받아주시고 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박힌 못처럼 박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육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소서. 오로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하고 감사하게 겸손하게 듣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같이 보시고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 주시나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겸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 할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메시지 안 올린 지한 2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요? 저하고 피로메 목사님은 주님하고 더좀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약간의 쉼을 저에게 또 허락하셨었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거를 위해서 또 주님하고 사실 더 가깝게 지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는 순종을 했어요. 2개월 동안에 2개월 좀 넘었나요? 2개월하고 한 4일이 된것 같으네요. 그죠? 제가 2019년 11월 11일 날 올린 게 마지막 영상이었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실은 너희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무엇이 선과 악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가 형제를 송사할 수 없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면서 세상의 법을 통해서 너희가 형제끼리 송사를 하겠느냐. 그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일을 너희가 사실은 판단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깝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아니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안 받으면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감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를 얻고 또는 스펙을 쌓고 학력을 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남길 어떤 재산을 모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 세상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데, 우리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므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도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죠? 우리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그것은 우리의 대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목적인데, 사탄마귀 귀신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죠. 사단한테 다른 걸다 가져가도 좋지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욥의 모든 재산, 또 자식들도 데려가게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아내도 떠났고, 그런 사랑하시는 욥을 진정한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깨끗한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시련을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욥의 건강도 가져가셨었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많이 달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금같이 깨끗해지면 그때 다시 쓰시는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1월 15일, 미국 날짜로 1월 15일부터 다시 메시지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를 전달하길 원하시나요?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 세상의 것도 너희가 판단하는데, 너희가 형제들끼리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지, 형제의 것을 세상 앞에 가지고 와서 판단해 달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천사의 일도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거룩해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음란죄 짓는 거에 써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술 취하는 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값으로 이미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나님한테 많이 하죠. 하나님,
난 이런 일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뭐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 오늘 그러십니다. 내가 값을 이미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이지만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마치도 욥이 정금같이 된 것처럼 모든 시련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최고로 치는 그러한 높은 수준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 모두를 달아보시고 이런저런 문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여쭤보시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 값으로 이미 내가 너희들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귀중한 메시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